제가 보니까 역시 공기가 좀 좋은 같은데요. 어쨌든 비가 왔는데도 공기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함께 지는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셨다고 저는 여기서 뵙네요. 아유, 아니. 후보님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살 수 없는 제가 방독면까지 요새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이 미세먼지 어떻게 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방독면 쓰는 경우는 그냥 무시한다고 하죠. 그리고 시민들은 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아마 생화학물을 쓴다든지 페퍼까지 드릴 때는 방독면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이 마스크 쓰는 분들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를 확실히 벗겨드리겠습니다. 와, 그렇죠. 이제 이거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 아직은 멀었고요. 제 임기 중에 30% 미세먼지니까 저를 당선 시키고 4년 내에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겨드리겠습니다. 아, 김찍마, 김문수 찍고 마스크를 벗기자 이거네요. 이제 후보님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서울시 환경 예산 2배 확대, 시민 손없이 미세먼지 측정수 설치, 지하역사 3단 공기질 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도시 집진 녹화 사업 추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지역 중점 관리, 친환경 콘센서 비료 보일러 교체 지역 지원 및 신규 주택 설치 의무화 추진,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핵 외교 협력 강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회 구성 등이 있는데요. 와, 정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해서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내놓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벗겨드립니다. 공약의 핵심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률을 광화문 광장에 수천 명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다. 그 토론회 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나 지하철을 공짜로 태워드려서 150억을 그냥 낭비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하면 미세먼지가 줄지 않겠나. 모두 실패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 때는 미세먼지가 계속 줄다거나 박원순 시장 지난 7년간 미세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시민단체의 식을 보여주기 비판은 할 줄 아는데 실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책이 전무합니다. 돈만 뿌리고 나눠주는 미세먼지 대책,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계속 해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담당하는 내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서울의 호흡기 질환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제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이 마스크를 벗겨서 공기 질을 미세먼지 30% 줄이고 또 서울을 장수촌으로 바꾸겠습니다. 와, 장수.